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혜니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키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일단 제가 핑계를 대보자면 데일리룩을 찍었는데 제가 너무 이미 많이 보여드린 옷들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일리룩 일주일짜리를 폐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을 뭘 찍을까 고민을 하는데 시험 기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정신없이 이렇게 막 밀린 과제들이랑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만큼 지나버렸더라고요. 항상 제 영상을 챙겨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늦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긴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길어봤자 20일 정도의 차인데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와버렸어요. 지금도 제가 손발이 시려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방 안에 보일러도 틀어놨거든요. 세상에 이게 20일 만에 에어컨에서 이 보일러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제가 잘 입고 있었던 그 반팔 잠옷 아시죠? 여러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잠옷인데 그 잠옷을 입고 자는 게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옷을 새로 사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잠옷입니다. 제가 사실 많이 사지는 않았고 딱두 개를 샀어요. 제가 이런 빅사이즈 잠옷을 이렇게 예전부터 막 둘러보는데 사실 잠옷을 파는 곳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요것처럼 이렇게 각이 잡힌 잠옷다운 잠옷.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영어를 굳이 써가지고 파자마라는 걸 썼을 때딱 떠오르는 잠옷들 있잖아요. 그런 잠옷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 잠옷에 이어서 겨울 잠옷도 리리앤코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리리앤코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가 제돈 주고 산 잠옷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잠옷은 요 잠옷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약간 아이보리를 넘어서 베이지와 검정색으로 이렇게 체크 무늬가 되어 있는 잠옷이고요. 요 원단은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얇기도 하고 지금처럼 10도 중반 그리고 10도 후반을 이렇게 앞뒤 도는 날씨일 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좀더 이제 10도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요걸 입을 때 밤에도 조금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그냥 일반 면 원단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땀이 나면 피부에 잘안 붙게 하는 약간 마 같은 소재 있잖아요. 이게 소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재여가지고 지금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옷을 살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원래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거를 구매를 해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딱 맞는 거 입으시는 거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잠옷을 입었을 때 얘가 뭐라 해야 되죠? 그제 살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싫더라고요. 특히 잘 때는 그냥 제가 엄청 움직이면서 자거든요. 그래서 엄청 움직이면서 자면은 여기 잠옷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크면 불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맞는 게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제 몸에 맞잖아요. 내 몸은 돌아가는데 얘가 얼마 못 돌아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아무리 많이 뒤척여도 얘가 아무리 꼬여도 괜찮을 정도의 사이즈여야 이게 편안하구나를 깨닫고 나서 제가 평소에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크게 구매하는데 이것도 저한테 조금 커요. 허리도 조금 크고 또 여기 바지 길이도 딱 맞는다고 하기에는 살짝 긴 감이 있거든요. 근데 뭐 재단을 해야 되거나 요 정도로 긴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요 정도 사이즈가 저한테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여서 마음에 들고 또 무엇보다도 예뻐요. 너무 예뻐서 좋아요. 저는 예쁜 잠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옷을 안 입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잠옷을 입는 이유가 딱 뭐라 해야 될까? 밖에서 일을 다 하고 나서 학교를 다 갔다 와서 알바를 갔다 와서 딱내 집에서 온전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이 들수 있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잠옷이.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집에 누워 있어도 편하지만 굳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워 있으면 이게 약간 심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히려 더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옷을 자주 입고 그리고 잠옷의 용도가 애초에 잘때 입으라고 나온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면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회사를 갈때좀 각에 맞게 이렇게 오피스룩을 입는 것처럼 잠옷도 자기 편하게 만들어진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링코에서 여기 주머니, 아 여기 주머니, 요 잠옷을 구매를 했고요. 여기 주머니도 있는데 주머니 뭐가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작아요. 제 손이 작은 편인데 제 주먹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잠옷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로 산 잠옷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빨아서 이렇게 개놨는데, 제가 이거를 뜯는 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주문하고 오는 사이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때 주말을 끼어서 한 2, 3일 정도 엄청 추웠던 날들이 있잖아요. 이걸 안 입으면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제가 이렇게 다 빨아가지고 개놨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제가 이따가 뒤에 착용샷을 보여드릴 거지만 요건 보시면 요 원단과는 다른 원단이에요. 얘는 우리 담요 얇은 거 아시죠? 딱그 담요 얇은 거 원단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보다 확실히 좀더 탄탄한 거는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잠옷인데, 제가 잠옷은 어두운 색으로 좀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엄청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집에서도 뭘 먹든 뭘 마시든 아무것도 안 해도 옷에 뭐가 항상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검은색, 요런 어두운 색을 사야 좀 오래 입더라고요. 제가 밝은 색을 입어봤는데 그게 너무 빨리 더러워져가지고 또 밝은 색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은 또 보기 안 좋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입어도 깔끔한 게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요런 어두운 색,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는 요런 어두운 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요 색깔이 사실 제 얼굴 피부톤에 잘 맞는 색깔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집에서 저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한테 예뻐 보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한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특히 그런 뭐지 수면 잠옷 아시죠? 그런 거를 입으셔야 하는 분들은 좀 얇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막 추위를 심하게 타지 않는 분들은 요거 입고 그냥 보일러나 전기장판 틀고 자도 될것 같아요. 또 보시다시피 똑같이 사이즈 3으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 단추로 얘도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제가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는 잠옷만 입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위로 무조건 벗고 해야 되는 그런 잠옷들은 목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벗을 때, 막 여기 얼굴 다 쓸고 올라가는 거 뭔지 아시죠? 그게 굳이 내가 화장을 안 해서 상관은 없는데, 그냥 괜히 그런 게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단추 있는 잠옷들은 이렇게 단추를 풀어서 벗어도 되고, 또 요렇게 보시면 목이 깊게 파여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을 때도 되게 편하게 얼굴에 막 이렇게 문대지는 거 없이 벗겨져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추 형식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고, 얘 3이었나 4였나? 이렇게 제가 제품 정보는 항상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더보기에도 적어 놓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바지입니다. 지금 입은 잠옷이나 이거나 둘다 바지에 그 주머니는 없어요. 잠옷이라서 주머니는 없지만, 이렇게 완전 방방하게 편안한 스타일의 잠옷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제가 잠옷을 두개 구매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빨고 있을 때 하나 입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잠옷에 옷
그 면들은 얇은 것들이 많고 면이 약한 것들이 많아서 건조기를 돌리지 않거든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빨 때, 요거를 입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고요. 둘이 비슷한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약간 무드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잠옷을 사는 쏠쏠한 재미가 저의 삶에 있답니다. 저만의 소확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요 아이들과 함께 잘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